일단은 1533써 아이디도 제가 좀 약간 연습을 해야 돼. 그레이 색이야. 예, 그레이 아이디 그레이 색이야님 계정에 들어왔어요. 피감을 뺀 거예요, 저게. 피감을 끼면 103억이란 말이야. 103억이에요, 103억. 일단은 랭킹을 보면,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요 어떤 뜻이에요? 그레이 색이야? 그레이 색이야? 그레이 색이야? 그레이 색이야? 어쨌든 네 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1등분, 연맹에서 지금, 서브에서 1등.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등이 지금 몇이라고 하셨죠? 그래요. 벌써 VIP 11이란 말이야. VIP 11 단지는 조금 약간 됐어요. 그죠? 지금 보니까, 지금 1473 서버. 제일 뒤에 있는 서버네. 통합도 솔직히 조금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쵸? 피해 추가가 157%. 회심 확률이 81%. 이거, 일단은, 아이고, 성급도 많이 하셨고, 뽑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몽이 뇌양 쪽에서 많이 했구나. 그냥 뭐 풀셋이네요. 지금 할수 있는 최상의 풀셋이죠. 그죠? 전원. 달에 500 이상. 어휴, 달에 500 이상. 4급. 팔찌가 4급. 반지는 12급. 아, 마개보물 찾기 나왔다. 그래요, 마개보물 찾기를 하셔요. 마개보물 찾기. 어유, 9급까지 맞추셨고. 14급, 14급. 요거를, 일부러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거 옵작 할 거죠? 뭐 옵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 일부러 빼신 거예요? 왜? 뻥튀력 같아서요? 아니에요. 이거는 회심 저항이 필요해요. 아니요, 아니요. 회심 저항을 회심 확률로 바꾸는 게 아니고, 자, 지금 여기서 투력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회심 확률만 있고, 분홍색 템은 또 회심 저항이 또 없고, 그러니까 다 회심 저항을 빼셨네. 지금 투력이 엄청 올라갈 것 같아요. 사실. 아, 적어도 1억 이상 올라가겠지. 그렇죠. 회심 저항을 못 올려서 지금 안달인데, 다들. 그래요. 이제 안 하실 거죠? 원은. 일단 다 졸업을 하셨어. 요건 또 이렇게 하셨네요. 공격 쪽에 200 맞추시고, 나머지 이제 방어 쪽에 먼저 올리시고, 토템 하나하나하나 1성 2성 이렇게 받고 계시고 20성 20성 아이고 그래요 이제 돌파를 이제 하시는 거죠? 얘는 이제 돌파하시면 되겠고. 돌파를 모르셨어. 근데 뭐 이게 시간 차이인 것 뿐이지.
돌파를 늦게 하느냐 일찍 하느냐 뭐 차이지. 근데 뭐 늦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일찍 하라는 얘기예요. 뭐 언젠가는 할 거예요, 돌파를. 근데 뭐 빨리빨리 하는 게 낫죠. 뭐 빨리빨리 그냥 그 혜택을 먹는 게 낫죠. 그죠? 돌파 안 되니? 됐다. 돌파 하나 됐죠. 자, 일괄 추가 돌파. 좋아요. 응? 370만. 얘도 이제 돌파가, 아이고. 그래요, 돌파. 얘도 아직 돌파. 어이구, 얘도 돌파됐다. 잘 나왔네요, 오늘. 얘 먼저 할게요. 어우, 좋아요. 트럭 좋아요. 원석도 풀. 그러네요, 이분. 뭐, 당연히, 뭐, 보물찾기 나오면 그냥 졸업을 다 해버리셔요. 열쇠를 좀 아끼면 좋은데. 어유, 얘도 180개. 암염. 아, 얘는 뭐, 잘 하시겠죠, 그죠? 잘 하실 거고. 자, 성직은 어운이, 어이구, 1레벨. 1레벨짜리 2개. 1레벨짜리 3개. 그래요, 잘 하셨어. 이것도, 그래요, 요거, 일괄 추가해서 레벨업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보이시면, 있죠? 다음에 모이면, 요거 한번, 하나씩, 한 부위씩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 돌파하듯이, 이렇게 레벨업 하시고, 이런 거 아깝잖아요. 그래요, 이거 피감 셋으로 바꾸는 게 어때요? 피감 셋으로. 더 오를 거예요, 그죠? 아니, 투력 오르면 기분 좋지 않아요? 그래요, 예. 이님이 그러네요. 공평은 어차피 저절로 많이. 공평 올릴 건덕지가 많이 있단 얘기예요. 그 얘기인 거죠? 근데 생평 올리는 그런 게 이제 많이 부족하니까. 공평은 일단은, 그래요. 한정 보물도 있잖아요. 회심용 룬도 있고. 또 하다 보면 공평 올라가는 게더 많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수호. 이거 일단은 치령을 하셔요, 치령. 이제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여기다 다 하셨구나. 저보다 많네요, 금 색깔이. 앞으로 모인 그 수옥 장비는 취령부터 마무리 하셔요. 어? 하고 계셨네? 이거 왜 저건? 아이, 골고루 다 하셨구나. 난 이거 안돼 있어가지고. 얘 0레벨이라. 수옥 끝나고 바로 사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영주 이벤트를 연달아 하신 거야? 아, 수옥 때 엄청 지르셨구나. 맞죠? 요거 2개 금색깔 만들, 8개를 금색깔 만들고, 나머지 보라, 아니, 분홍. 거기다가 취령을 5레벨까지 각성을 했고, 3티어, 2티어. 이거 좀 아깝네. 이거 금방 또 오르겠네요. 3티어 금방 만들고선. 얘도 좀 있으면, 어유, 올릴 게 아주 뭐, 무궁무진하죠? 하나만 매기면 돼요, 하나만.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수옥이죠? 여기서 그냥 바로 나오면, 그냥 박아버려요. 그리고선, 3티어 만들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매기고선. 아, 올릴 게 너무 많다. 망각은, 그냥 자원지만 꾸준히 하셔요. 자원지는 진짜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점에서 사는 거, 그냥 이런 거 사고. 근데 요거 있죠?
요게 나중에는 자주자주 리셋이 되거든요. 그럴 때 그냥 얘만 사는 게더 이득 같아요. 4레벨짜리만. 지금은 그냥 계속 모아요. 자, 여기서 그냥 주황색 하나 나와라. 뭐 아무거나 나와도 돼. 하나 나왔다. 뭐 이러면 됐어요. 이러면 됐고. 하나 나왔죠? 자, 3티어 됐죠? 박아버려. 1700. 1700. 1700. 1700. 1700. 어이구, 좋아요. 마지막. 그 다음에 다음이 4티어. 4티어인데, 이거 보죠. 31,500점. 얘는 지금 0레벨이거든요. 2티어를 먼저 만드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거를 그냥 골고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그 다음에 얘 하시면 되겠네. 어차피 얘는 만들어 놨으니까. 얘 3티어 또 만들고. 그죠? 하시면 될것 같은데. 얘가 지금 3티어, 2티어, 2티어잖아요? 그죠? 1티어, 아, 0티어. 얘는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의 바퀴 3티어가 다 됐으니,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의 바퀴에 출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별 그냥 하시고, 2티어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성검, 3티어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은데, 순서를.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어이구, 좀 출력이 좋아요. 107억. 그 다음 보그인데, 어이구, 얘는 왜, 이거, 아깝다. 어이구, 하나씩이라도 해놔야지, 이거. 아이템에서, 보그 합성. 한 번씩이라도 돌려놓으면 트랙이 올라, 지금 바닥이죠, 그죠? 그래, 이 정도라도 봐요. 뭐, 좀 올랐죠? 그 다음 아까 바닥인 거 뭐야? 요거, 요거. 어? 뭐야? 아씨, 한번더 사냥 더 해야겠다. 저것도 안 해놓은 거예요. 자, 일단은 노랭이부터. 얘가 보니까 이게 지금 안돼 있어. 얘는 그냥 한번 하면 바로 승급이 돼요. 다섯 개니까. 승급. 또 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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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급. 자, 일단 보류. 자, 얘도 빨리 그냥, 승급. 브루틴, 그러니까 브루인데 환상으로 바꿔야 돼요, 빨리. 승급, 승급. 자, 이렇게 했고, 일단 또, 자, 일단은 다 환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제 생각인데, 나름 과금 잘 하신 것 같아요. 평균보다는 잘 하신 것 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원정 한번 가볼게요, 원정. 1억 9천인데, 이거? 1억 9천? 벌써? 아니, 캐평이 필요했어요, 현진님? 응? 아니, 진짜로. 저한테 캐평 의뢰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응?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1억 9천? 허허. 일단 요분, 후회는 없다. 요분이 지금 통합 서버 1등이죠, 그죠? 근데 아직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니 잠깐만, 저거 어디 있어요? 피로도 어디 있어? 피로도. 피로도 다쓴 거예요? 이거, 아유, 이거는 정말 다음 원정 때부터 일단 피로도는 다 모으셔요. 일단 모으셨다가 5층 가서 푸시면 돼요. 5층 가서.
지금 5층 갈 적이 아니죠. 그죠? 650대 푸시면 돼요. 650 찍고 5층 가서 하셔야지. 그래요. 벌써 이렇게 됐네. 20급이 끝이니까 요거 잘 다음 한정. 아이고, 근데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 마액만 주구장창 하시면 돼요. 점수도, 아이고, 5900점? 6000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거다. 이거 잘 계산하셔야 돼요, 진짜로. 성급이 하나도 안돼 있으니까 골고루 하셔요. 뭐 타이밍 봐서 골고루 하시고. 아, 근데 여기 전력 부분에서 엄청 지르셨구나. 근데 지금 얘가 평점이 제일 높으니까 얘를 쓰셔야죠. 예. 평점 제일 높은 걸 쓰시되, 예를 들어서 다올 5성이다. 그럴 경우는 사냥할 땐 쿠엔, 다굴 할땐 루트랑, 그 다음에 뭐 1대1 할땐뭐 레진이 제일 좋겠죠, 그죠? 1대1 할 땐.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할게요. 아유, 오늘 오래 했죠. 솔직히 막 이런 캐릭 진짜 상상도 못 했어요. 근데 원래 진짜 저두꺼 하려고 했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원정 1등 캐릭은 인님 거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고. 그래요. 과금 계획 잘 세우시고. 그래요. 정말 잘 세우셔야 돼요. 근데 잘 하셨어요. 예, 이 정도면. 잘 하셨고, 과금 잘 하셨고. 앞으로도, 예, 좀 효율적으로 더. 그렇죠. 영역대 이제 몰아서. 좋은 마인드예요. 예, 진짜로. 진짜로 그때 몰아서.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1533서. 그레이 세기야님 개평을 했는데, 캐릭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구경 좀 했어요. 구경 좀 하고. 어쨌든,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자, 개평을 마칠게요. 네. 아, 발음 주의. 아, 알겠습니다. 자.